이 스윙은 정말 무서운 스윙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핵심 타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충분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통적으로 보였던 이 모습에서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스윙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계속 붙이는 형태의 스윙을 고수하면서 몸통을 돌리고 히팅을 하겠다라는 골퍼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나는 붙인 상태를 약간 떼서 스윙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골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윙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이 핵심 타격 구간, 즉 옥스윙은 여러분에게 골프를 즐기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레슨입니다. 이 스윙의 형태가 다소 어색하게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셋업이 이게 정상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어난 병아리, 갓 태어난 아이가 일반 성인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익숙하게 만들면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스윙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윙의 확장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러한 크기까지의 확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붙인 상태에서 약간만 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더 돌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변화를 시키면서 여러분의 주도적인 골프를 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옥선생은 핵심 타격 구간을 가르칠 때 오른손을 치게 가르치나요? 언제는 스위치에서 왼손을 쳐야 훨씬 더 안정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 왜 오른손이라는 걸 가르치나요? 제가 드라이버를 쉽게 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지 드라이버를 완성시키는 단계까지는 간 게 아니었죠. 아이언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골프를 칠 때 오른손을 쓰는 골프는 서바이벌을 위한 골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붙인 상태에서 공을 히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형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골프를 즐기게 되고 잘 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돼보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돼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왼손잡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셋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 붙이고 오른손 잡고 이때 왼 겨드랑이는 역시 붙는다고 그랬죠? 하지만 똑같은 셋업에서 여러분들은 왼손에 더 관심을 갖고 왼손으로 공을 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오른손 힌징보단 왼손의 코킹의 형태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른손을 칠 때는 뒤로 가던 스윙이 왼손으로 갈 때는 약간 더 올라가는 그러한 스윙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치는 걸 보여드리면 똑같이 붙였지만 이렇게 임팩 모션을 지금 예상을 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고 이런 식으로 스윙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왼손을 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뭔가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본 것처럼 약간의 드로우는 발생했지만 오른손으로 쳤을 때만큼 왼쪽으로 심하게 돌지 않는다. 그리고 높이가 좀 더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굉장히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죠. 오른손은 오른 어깨 아래, 왼손은 왼 어깨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되는 시점에서의 이 헤드의 모양, 이 모양들이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른손은 오른 어깨 아래에서 스퀘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헤드가 닫히고 왼손으로 치는 분들은 왼 어깨 아래에서 스퀘어가 만들어지고 닫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이 가운데에 있을 때 오른손으로 치는 분들은 물론 힙턴을 심하게 한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닫히는 모멘텀을 가지고 공이 날아가게 되고 왼손으로 치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직 닫히는 위치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열리는 형태로 해서 공이 날아가서 드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옥스윙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영상, 5분 미만의 영상, 그리고 쇼츠를 병행을 해서 여러분께 이해를 쉽게 도와드릴 텐데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스윙은 여러분들을 살려드리는 스윙입니다. 최소한 골프로 받는 스트레스를 없애드리는 스윙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평생 붙여놓고 오른손으로 타격을 하는 이런 스윙을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쟁자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옥스윙이라는 안전한 테두리에서 벗어남을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개성이 있는 골프가 시작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감당해야 할 부분인 겁니다. 옥스윙은 골프의 시작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왼팔펴, 오른팔펴, 피니쉬라고 해서 이 3단계로 스윙을 완성시키는 아주 간단한 레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온몸을 밀착시키는 옥스윙 타격을 익힌 이후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왼팔을 펴고 오른팔을 펴도 이 몸을 스치는 순간에는 굉장히 밀착할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옥스윙을 시작을 합니다. 옥스윙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그러한 프로형 스윙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내가 골퍼로서 강해지고 자존감을 갖출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스윙입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깃털이 아직 다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인다운 자태를 갖추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골프는 지켜드릴 수 있는 스윙입니다. 믿고 함께 하십시오. 쇼츠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랩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